내일 시초가 장 시작할 때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전문가들께 한번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청원 FA님은 내일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삼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회사로 합금, 자동차, 전기차 부품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해당 기업 같은 경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말 매력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로는 역시 전기차 시장에서의 진출에 따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분명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군들 중 하나였고,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에 크게 부정적인 시선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사 같은 경우 매출액에서 약 11% 정도 차지하는 전기차 부문에서의 매출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기업 가치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상 보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의 개선인데, 동사 같은 경우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 4% 정도 감소했습니다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증가합니다. 결국에는 매출이라고 하는 판매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비용 처리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추석 항목을 한번 보셨을 때 동사가 외주 가공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약 60억 이상 절감을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존에는 재화를 생산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업에게 맡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거. 결국에 이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고정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영업 레버리지가 크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후에 매출이 조금만 늘어나게 되었을 때 영업이익의 증가율, 그 증가폭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특히 제조업에 속한 기업들 대다수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매출을 늘립니다만 비용 절감을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3기는 그걸 해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기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차가 되든 기타 시장 상황이 나아지게 되었을 경우 주가도 매우 높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 부분 커졌습니다. 지금 3,800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전기차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상당 부분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2021년 9월에 찍었던 7,000원대 이것도 결국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조금은 한번 담아보시고요. 1년 정도 가지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목표 가격은 7,500원, 손절 가격은 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기 내일 시장에서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주연 대표님의 공략주, 내일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페이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에서는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이라고 해서 이 증권 부분까지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들을 굉장히 손쉽게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부터 해서요. QR코드로 결제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까지 이제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최근 뭐 10월 달부터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수를 할 때부터 저점을 잡고 추세를 지금 전환을 하는 그런 형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슈적인 부분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라면 알리페이와 함께 제휴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 이 카카오페이를 서비스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11월부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라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먹고 사는 뭐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적인 부분은 흑자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이런 서비스가 확대될 때 중국과 일본에서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경우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국내에서 내용 증명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원본 증명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특정한 서류에 대해서 이것이 원본이다, 그러니까 데이터화되어 있는 서류를 원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는 이제 내용 증명, 뭐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거나 그런 부분으로 증명을 했어야 됐지만 이제는 디지털화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원본 증명 서비스를 통해서 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이런 부분 역시 긍정적인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트를 잠시 보시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지금 상장 이후에 작년 11월, 12월 상장하고 고점을 형성한 뒤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어요. 거의 1년간 하락을 해왔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 동반하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11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약 1조 7천억, 거의 2조가량 되는 금액이 들어왔다가 최근에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고 있으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흐름은 수급적인 요인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상승한 첫 파동 이후 21선까지의 눌림이 나와줬고 이 21선에서 다시 한번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카카오페이에 뭐 지금 3파를 생각을 한다라면 첫 번째 파동 이후에 두 번째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목표 이제 가격을 제시해 드린다면 뭐 시초가 이하 분할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대형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일선을 한번 올라타고 나면 5일선대로 쭉 올라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5일선을 짧게 기준을 잡으셔도 좋지만 52,0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으시고 네. 목표가는 한 85,000원 이렇게 잡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까지 내일 공략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도훈 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